같이 들으면서 이제 해당 안 되면 안 되지만 같이 하면서 저기 해야지. 그 중간에 딱 포기하고 1차만 한다고 해서 나머지 시간에 다 1차만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시간이 나오면 심리적으로 그 시간에 또 딴 거를 해. 딴 거다. 그리고 사실 보세요. 집에 들어가면 뭐예요? 공부한다?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더러우면 청소부터 하지. 아, 물론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 그 휴지를 차가면서 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청소하고 빨리 하니까 시간이 없어. 항상 이제는 여기 세종시도 여기 독서실 많을 것 같은데? 뭐 시립독서실 이런데? 거기 가야 돼. 거기 가서 공부하지. 집에 들어가면 공부할 때. 네? 자, 여러분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다시 지적측량. 지적측량 뭐라고? 측량 절차를 보면, 이 절차 중에서 측량하고자 하시는 사람은 누구한테만, 지적측량 수행자한테만, 자, 수행자한테만 의뢰한다. 수행자한테만 의뢰를 해요. 절대 중요한 것은 의뢰를 하는데, 절대 누구한테 소관청에 의뢰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거 슬머니 뭐예요? 슬그머니 소관청들 하면 틀린 말이니까. 집중해서 좀 잘 보자. 자, 그러면 누가 이 지적측량 수행자가 무슨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수행계획서를 뭐예요? 수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어디에 그 다음날까지, 그 다음날까지 누구한테 소관청에 제출합니다. 소관청에. 이 소관청에 제출한다 아니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아무 틀려요. 소관청에, 그 다음날까지. 자, 그렇게 보시고 넘겨보시면, 자, 거기 56페이지에, 자, 그 나오죠? 거기 수행계획서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날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소관청에 제출한다. 누구한테 제출하면 틀린다. 자, 절대 뭐예요? 자, 시도지사한테 제출하면, 항상 시도지사는 말이 나오려면, 이 측량 부분에서는 삼각측량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 지적삼각측량. 삼각측량이 안 나오면 항상 소관청에 제출한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 자, 줄 치세요.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제주자 측량은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다 써있죠? 근데 시험지에 또 나왔던 얘기예요. 줄 쳐놓고 보지 않죠. 그러면 자, 아까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세 가지가 뭔데? 복구, 회복, 도시개발 사업지역에서 토지 등 신청 안 된다 그랬죠? 그 세 가지 기억합니다. 다시 뭐, 복구, 회복,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적에 자 토지도 신청을 못한다 했죠. 의뢰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의뢰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자 지적 제조사 측량을 의뢰하지 못합니다. 누가 해야 되니까 그 국장이 알아서 할 일이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의 지적 제조사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공부 구축 전국 단위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뭐예요? 기구 설치 운영 국토교통부 장관 다섯 가지 있다 그랬죠? 그래요. 그게 제조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소유자가 의뢰 못해요. 그 다음에 검사해달라는 건 소관청하고 시도지사가 할 일이지 소유자가 검사 측량해달라고 의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수료는 뭐예요? 자, 수수료는 자, 그거 지금 볼 거 없고 그 다음 거기 3번 중요하죠? 이거 계속 나오죠? 요즘 최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측량기관과 무슨 기관? 검사기관 계속 나오고 있다. 그 측량기관과 검사기관 그래서 이렇게 측량기관과 검사기관 중요하다. 검사기관. 그 측량기관은 당연히 뭐예요? 5일이고 검사기관은 4자 있으니까 며칠이고 이거. 4일이다. 4일이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방광국곡에 이렇게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준점이 천재지변에서 몇이 돼서 만약에 무엇을 기준점을 설치하고 측량을 해야 된다. 기준점을. 그 기준점을 설치하고 측량할 때 기준점이 만약에 뭐예요? 20개였다면 몇 개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며칠이고 4일이고 15개를 초과하는 뭐예요? 4점마다 하나에서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1일을. 그러니까 만약에 20개라면 15개 4개가 19개니까 한 개 더 있죠? 4개마다 그래서 한 개 더 있으니까 뭐예요? 총 6일이다. 6일. 그래서 이 기준점을 설치할 날짜가 그렇고 만약에 토지 소유자하고 수행자가 합의를 합니다. 합의. 몇 시까지 끝나자. 그래서 우리가 자 3년 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 그 3년 전에 시험이 뭐가 나왔는데 이렇게 뭐예요? 만약에 합의 날짜가 40일이라면 곱하기 뭐예요? 4분의 3이 이게 뭐라고? 측량기간이다. 자, 측량기간. 그래서 4분의 3. 그래서 4일은 4, 10일이죠? 그래서 며칠이 이 30일이 뭐예요? 30일이 무슨 기간이고? 측량기간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4분의 1이 뭐라고 이게? 검사기간이다. 그래서 검사기간은 장이 며칠이라는 게 이거. 10일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5분의 3, 3분의 2 나오면 틀리고 항상, 자, 분모가 며칠하고 4다 4. 네, 4다 4분의 3. 네, 4분의 1이다. 기억하라니까. 그 다음에 4번 검사, 이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올해 이제 뭐예요? 올해 그 검사 대상이 아닌 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적 측량을 뭐예요? 수행자가 측량하니까 측량을 잘 했는지 측량을 뭐예요? 못했는지 이 검사가 필요하다니까 검사가.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외우자고 자 이걸 외우자 했어요. 자 어떤 걸 외워야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사막도 있죠? 사막도. 그래서 우리가 사막도 이상을 이렇게 사막도 자 사막도 이상은 뭐하나 사막도 이상은 뭐예요? 검사하나 뭐는 검사하지 못한다 복현이는 검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검사하지 않는다 이거 왜 그랬어요? 검사하지 않는다 중요하다고 그러면 사막도 할 때 3이 뭐냐 하게 되면 지적 무슨 측량은 지적 삼각 측량과 이렇게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적 이렇게 지 자 이렇게 지적 갑자기 왜 또 자 이런 식으로 자 지적 이렇게 지적 무슨 측량 지적 삼각 측량 있죠 이 지적 삼각 측량과 뭐예요 지적 무슨 측량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는 지적 뭐예요 합정 측량 있죠 자 지적 삼각 측량과 지적 합정 측량 그 다음에 이거 이게 도자가 뭐예요 이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자 그래서 이 지적학적 측량은 도시개발사업 쪽에서 하는 거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정하는 뭐예요 면적규모 이상일 때는 자 누구한테 시도지사나 대도시장한테 검사 받고 그죠 미만일 때는 뭐예요 소관청에 검사 받으니까 이상인 것만 외워라 뭐라고 외우자고 사막도 이상 사막도 이상 이렇게 외웁니다 사막도 이상 사막도 이상 사막도 이상 이렇게 외웁니다 그 다음에 복현이는 복현이는 뭐예요? 복현이는 검사지 않는다. 복이 뭐예요, 이게? 경계, 보건측량입니다, 보건측량. 경계, 보건측량. 그 다음에 지적 무슨 측량? 지적 현황입니다. 이 지적 확정이 아니에요. 지적 현황이에요. 이 현황 측량은 뭐예요? 현황 측량은 뭐 하지 않는다, 이게? 검사지 않는다. 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건 나온다니까. 아니면 문장에 나와서 측량 절차 그래서 지적 현황 측량은 뭐예요? 시도지사한테 검사 받아야 된다. 그럼 틀려요. 검사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하고 뭐는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56페이지 4번 측량 성과의 검사 그래서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뭐 할 때는 실시할 때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또는 소관청에 검사 받아야 되는데 거기 삼각점의 측량 성과 동그라미 그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동그라미 시도지사한테 검사 받는데 가로 열고 뭐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면적금 이상 동그라미 그 이상일 때만 뭐예요? 시도지사한테 검사하고 그 미만일 때는 누구한테 소관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막도 이상 이렇게 외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를 정리하지 않냐는 경계보건이라든가 복현이 있죠? 복현이는 뭐 하지 않는다고 검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라는 게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구에 가니까 대구에서 내려 대구강에니까 대구에는 복현동이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뭐 안 외워도 자기는 안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어디 엊그제 목포 가니까 이게 사막도 하니까 뭐 고등학생이 수업 듣고 있는데 그 대학을 안 간대요. 공인중개사 올해 꼭 합격해갖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돈 벌고 싶다고 그런 친구도 있어요. 19살 먹은 친구가. 그래서 이거 그 사막도 거기는 목포 앞바다에 그 사막도란 섬이 있으니까 그 사막도 이상은 검사나 복현이는 뭐하지 않는다. 검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그 기준점은 잘 안 나오는데 하나 이해만 하나 해둘 게 뭐냐면 이 삼각 기준, 이 측량 기준점이 세 개 있죠. 기준점이 세 개 있는데 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자 이렇게 자 소관청이나 시도지사가 뭐예요? 지적 뭐라고 이 지적 삼각점에 대해서 기준점 있죠? 지적 기준점 이 기준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 지적 뭐가 있고 지적 삼각 측량에 삼각점이 있고 자 그다음에 지적 뭐가 있고 지적 뭐예요? 도근 측량 아 삼각 보조 측량에 삼각 보조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적 뭐예요? 지적 도시지역에는 도근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게 관심 없어요. 근데 다만 측량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게 대한민국 방광국에 어디 위치해 있고 좌표가 어떻게 되고 그런 성과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삼각점에 대한 측량 성과, 이 측량에 대한 뭐예요? 측량 이 성과라고 하는 뭐예요? 자료를 보관하는 주체가 틀린데 삼각점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는 사람은 시도지사고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누가 소관청에 관리를 해요. 소관청에.
자, 하여튼 그래서 여기 그 57페이지에 그 기준점에 대한 의미 구분 이게 나오는데 그거 볼 거고 넘기세요. 자, 58페이지 보시면 그 측량소가 나오죠. 그래서 의의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시도지사나 소관청은 지적 기준점 성과와 그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한테 열람해야 되는데, 자, 그 밑에 측량성과의 관리, 그래서 지적 삼각형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보조점하고 도원점은 뭐예요? 소관청이 관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소관청이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어디에 이런 대한민국 전국 방광곡곡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산에 뭐예요? 설치된 삼각점이 천재지변에서 뭐예요? 자, 없어지거나 이렇게 그 산사태에서 밀려갖고 뭐예요? 변경되고 그러면 다시 뭐하고 이거 다시 설치하고 변경해서 그 내용을 뭐예요? 삼각점은 누가 관리하니까? 시도지사가 관리하니까 시도지사 통보한다니까요. 근데 그 열람 등본교부에서 차이가 하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성과를, 자, 다른 거 필요 없고 일단 성과를 누가, 자, 이 삼각점은 뭐예요? 시도지사가 관리하는데 시도지사가 바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할 때 등본 교부 열람을 하죠?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본을 열람하거나 교부할 때는, 자, 삼각점은 시도지사 바쁘니까 시도지사한테만 가지 말고 또는 누구한테도 가라고 이거, 소관청한테 가라고 이렇게 뭐예요? 요게 변경사항이다. 이게 개정사항이니까 요 내용만 줘. 요게 개정되고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 이 내용만 좀 봐달라는, 이 내용만 바뀌었다는 게 이게. 자, 보조점하고 도건점은 누가 하는 거고 소관청 얘기고. 그래서 거기 있죠? 거기, 자, 밑에 열람과 등본 교부할 때, 자,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 또는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지 않은 출처 세우기. 지적 삼각점의 성과에 대해서는 뭐예요? 시도지사 또는 누구한테, 소관청이 하나 더 들어가죠? 소관청이 들어가니까 그것만 확인하고, 자, 이해만 합니다. 그 다음에, 자, 59페이지 뭐예요? 그 지적측량위원회하고 적부심사 나오는데, 그 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어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가 뭐예요?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심사에 대해서는,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아래에 두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둔다, 아니게요. 자, 근데 지방지적위원회는 오로지 하나 하는 게 적부심사예요. 근데,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이렇게 심의결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하는데, 머릿속에, 자, 이렇게, 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이 지적위원회에 대해서, 자, 어디 이 중앙지적위원회 있죠? 이 중앙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심의결하는 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아, 중앙의 지적에 관한 뭐예요? 지적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업무 개선을 위한 뭐예요? 위원회가 있는데, 자, 지적에 대한 정책 개발을 하려면 뭐예요? 지적 뭘 하고 지적 측량 측량 기술을 뭐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고, 측량 기술을 개발하려면, 누구? 지적, 측량 뭐예요? 측량 기술자를 양성을 해야 되고, 사람을 양성하게 되면 뭐예요? 사람 키우다 보면 말 안 듣죠? 그럼 기술자를 뭐예요? 지적 측량. 자, 기술자를 뭐 해야 되고, 징계하죠? 징계. 이 작년 시험의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자, 지적, 측량, 적부재심사. 적부 재심사예요. 그럼 지금 지금 뭐예요? 자, 언제, 뭐 3년 전하고 이제 시험 문제 나왔대. 25회, 27회 있죠? 나왔을 때, 여기 제자 들어가 있죠? 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지방지적위원회 심의결 사항을 골라라 물어봤어요. 답이 뭐예요? 요 제자 빼고 이게 답이에요. 왜? 지방지적위원회는 오로지 하나 하는 게 뭐예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만 해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 뭐라 하면, 중앙지적위원회 할 일이 아닌 것 하면 제자만 빼면 이게 답이야. 에? 항상 뭐라고, 뭐에만, 지적 측량 적부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 제자가 들어가면 어디에서 한다는 이게? 중앙지적위원회 하니까, 거기, 자, 어디에서, 심의결 중에서 뭐예요? 다섯 가지 중에, 거기 제자 들어가 있죠? 제자. 세 번째, 그 제자 동그라미 치고, 제자가 들어가면 어디서 하는 거라고? 중앙지적위원회. 제자가 안 들어가면 어디서 하는 거라고?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한다. 그것만 잘 보시고, 징계를 하는 것은, 작년 시험 문제 답이 징계를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라고?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 사항이다. 이렇게 받으셨죠. 그러니까 받으시고 넘기세요. 넘기시면 거기 6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그 쌍가루 3번 운영이 27회 때 한번 나왔죠? 운영하는 거.
운영 건 아는데 뭘 운영하냐 하게 되면 회의를 운영하는데 거기 날짜가 하나 나온 게 거기 세 번째 점에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을 통지한다 했죠? 그러니까 서면을 통지하는 것은 5일 전까지 통지하는 것은 뭐예요? 회의에 오라고 통지하는 거죠? 오라고 통지하는 게 며칠이라는 게니까 5일이라죠. 그러면 그 자네는 그 옛날에 그 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 본 적 있어? 본 적 없어? 본 적 없지? 어 그래 그 노래가 뭐냐면 오나라 오나라 그래. 그 오라고 하는 날짜가 며칠이야. 그래서 5일이야. 어? 자, 그 오라는 날짜가 며칠이라고 그래서 5일이야. 어? 그게 7일로 나왔어 옛날에. 7일로 나왔고 그게 답이었는데 참고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방지적에는 오로지 하는 일이 뭐라고 그 25회 때 26회 때 나왔던 게 답이 항상 그거야. 지방지적에는 오로지 하는 일이 딱 하나. 지적측량 적부심사만 하는 거야. 적부심사.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해놨어요. 다음 중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심의결하는 기관이 어디냐 물어봤어요. 그게 바로 지방지적이네. 간단합니다. 그 4번 별표 주시고 작년에 나왔는데 한 번만 더 보지 않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올해는 뭐가 나올 건가 그래서 그래서 자 지적측량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뭐예요? 지적 뭐라고? 지적측량을 하고 싶은 사람은 지적측량이 적당하냐 아니면 지적측량이 뭐예요? 부적당하냐라고 뭐예요? 자 그 적부심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뭐예요? 심사를 뭐 할 수 있다는 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청구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누구?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고 누가 이해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지적측량 수행자 있죠? 측량 수행자가 신청할 수 있다. 수행자. 자, 이 세 사람이 뭐예요?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이 적부심사는 누구를 거쳐야 되고 시 도지사를 거쳐서 이렇게 시 자 시 뭐예요? 도지사를 거쳐서 이 사람을 거쳐야 됩니다. 사람을 거쳐서 어디에 지방 지적 위원회 뭐예요? 위원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뭐예요? 뭐 해줘야 돼요, 이거?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결 합니다, 심의결. 방금 얘기한 대로 어디에서는 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자, 이렇게 몇 가지를, 다섯 가지를 심의결 하지만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딱 하나만 해, 하나만. 그게 바로 뭐라고? 적부심사 딱 하나만 한다죠. 자, 딱 하나만 하니까 그걸 며칠까지 하라는 게 이거. 자, 60일 이내 심의결 하는 게 부득이한 경우에 1차 연장에 관하는데 그 1차 연장이 며칠이라는 게니까. 이게 30일이다. 이제 그게 그죠? 그럼 여기서 심의결 마치면 어디에 자 송부해줘요. 내용을 송부해주는데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자 그럼 누가 이 시도지사가 송부를 받아왔고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통지를 합니다. 통지. 누구한테? 심사청구인.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이해 관계인한테까지 뭐예요? 통지해준다. 통지. 그럼 여기에 불만을 푸는 사람 왜? 심사청구인이 뭐예요? 경계가 잘못됐다. 인적경계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다. 여기서 측량이 잘못됐다고 신청했는데 여기서 잘 됐다. 측량이 잘못된 게 아니다. 열받지. 그럼 뭐예요? 적부 뭐라고? 적부 재심사를 신청하라는 거예요. 이 적부 재심사는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모여서 장관을 거쳐서 자 이것도 30일 이내 회부하는데 누구한테 중앙 지적 위원회 뭐예요? 위원회 회부하는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지적위원회에서 뭐예요? 심의 자 어디에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 회부하는 날짜 있죠? 이 회부 날짜가 일단 며칠이고 30일이고 그죠? 30일. 자, 한번 심의기 60일, 1차 부득이한 경우 1차 연장 30일. 이게 7일, 그죠? 이 적부제 심사가 이게 며칠이에요? 이거 90일. 그 만약에 또 시험에 나오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절대 뭐라고 사람을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사람을 거쳐야 되는데 시 도지사한테 청구할 수 있다라면 틀린다죠. 항상 청구는 누구한테 해요? 위원회한테 하는 거예요. 위원회 뭐예요? 청구할 수 있다. 이거부터 먼저 봐주자. 항상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사람을 거친다. 사람을 거친다. 응? 그거부터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날짜가 뭐라고? 36 아니면 30일, 60일 안 되면 36 아니면 37박사 이렇게. 36 아니면 자, 두 번째가 이제 36 아니면 37박사. 36 아니면
36 아니면 뭐예요? 37박수. 37박수 뭐 한다? 구한다 했죠? 구한다. 37박수. 구한다. 이렇게 보자. 자, 30일. 자, 회분할 자. 그 다음에 심의길 60일. 한 번 안 되니까 뭐라고? 30일. 연장. 그 다음에 7일. 통지날 자 7일. 뭐예요? 90. 이게 9가 뭐예요? 이게 90입니다. 90. 예? 그래서 거기, 자, 몇 페이지에? 60페이지에 그 적부심사 대상 심사 대상 그래서 뭐예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 또는 수행자는 측량성과에 다슴 있을 때 관할 뭐라고 시도지사를 거쳐서 거쳐 동그라미 거쳐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 뭐예요? 적부심사를 뭐예요?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항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회 하는 거예요 위원회 그 다음에 절차 회분할자 30일 심의기일 60일 1차 연장 30일 그 다음에 뭐예요? 통지 며칠? 7일, 어? 다음 페이지 뭐예요? 다음 페이지. 적부 재심사는 며칠? 90입니다, 90. 어? 그렇게 보자. 어?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쉬었다가 할 겁니다. 가지 마시고, 다시 뵙기를, 딱 세 명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빨리 밥 먹고 와야죠.